보여? 뭐야? 야모! 우리나라를 노래해. 쿵짝쿵짝 와글와글 우리 동네 노래자랑 대회가 열린대요. 누가 누가 나올까요? 그럼 나도 나가볼까?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나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펄럭.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예요.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깃발을 움직여요. 우렁찬 내 노래를 들어보세요.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흰색 바탕은 평화, 가운데 태극 무늬는 우주가 서로 잘 어울려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네 개의 괴에서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이는 불을 나타내요. 무궁화가 사뿐사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꽃 무궁화예요. 무궁화가 하늘하늘 꽃잎을 흔들어요. 아름다운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꽃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고 여름에서 가을까지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요. 아삭아삭 맛있는 김치가 폴짝폴짝.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표 음식 우리는 김치예요. 김치가 발그레한 배춧잎을 요리조리 뽐내요. 시원한 우리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김치는 옛날부터 먹던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 음식이에요. 소금에 절인 배추, 무 등을 양념에 버무려 발효시켜 만들어요. 이번 순서는 누구일까요? 어? 글자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 한글이에요. 한글이 으쓱으쓱 춤을 춰요. 우리 노래도 들어보세요. 한글은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로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을 합쳐 모두 24개의 기본 글자가 있어요. 드디어 나래의 차례가 왔어요. 용기를 내서 씩씩하게 부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나래는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눈물이 핑핑. 나래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같이 불러줄게. 모두가 함께 애국가를 불러주었어요. 고마워. 이제 용기가 생겼어. 나래는 손을 모으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러분도 모두 함께 노래를 불러볼까요?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예요. 학교의 조회, 입학식, 졸업식, 국내외 주요 행사 등에서 부르거나 연주돼요. 구독 버튼을 눌러줘.